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히 옥석을 가려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옥석만 잘 고르면 작년, 재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좀 나가보시잖아요. 네, 많이 나가보죠.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가. 네. 첫 번째는 3%가 본진이시잖아요. 본진이죠. 그렇죠? 네. 다른 데는 이제 적진? 네. 갔을 때 느낌이 어떤 게 좀 다른지라. 두 번째는 다른 또 적진들 사이에서 네. 김 작가 스튜디오의 느낌은 좀 뭐가 다른지. 아, 궁금하네요. 네. 적진을 갔다 오면 네. 동환이 형한테 혼납니다. 아, 진짜? 넌 여기서 재밌는 걸 해야지 왜 거기서 재밌는 거야? 거기서 이제 뭐 매일 하시잖아요. 하죠. 근데 아. 거기서는 요즘은 진행을 주로 하고 아. 제가 전문가 패널처럼 이제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서 하고 오니까 오. 그런 거 있으면 여기서 코너를 만들지 왜 거기 가서 하고 오냐. 오. 장난 삼아 아.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네. 배우려고 간 것도 있거든요. 네. 다 운영 방식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지향점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장비부터 이 세팅하는 것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쭉 다 돌아봤는데 가장 그래도 시스템화된 거는 사실은 3%죠.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 아닌가요? 유튜브계에서는 좀 식구가 많죠. 그리고 저희는 출판도 하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를 하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야 우리 김 작가님 같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서 초심을 가지고 혼자서 다 챙기시는 분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제가 저 순간 혼자서 챙긴다길래 네. 혼자서 다 아, 물론 그것도 하겠네. 근데 진짜 아까 여기 와가지고 잠깐 네. 대기하면서 말씀 나누고 여기 이제 다 직접 세팅하는 걸 보면서 네.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적진들 중에서 네. 김 작가님처럼 혼자 하시는 분들 이제 별명이 없어요. 다 스텝이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도 요즘에 네. 든 생각이 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김 작가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김 작가가 미련한 건가? 전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네. 올해 좀 직원분도 좀 채용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좀 하고 있죠. 제 일단 그 고객으로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김 작가분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환대를 해줄 줄 몰랐어요. 그게 일단 아,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데 가면 네. 다른 걸 찍고 계세요. 유튜버가. 아 그쵸 그쵸. 그리고 맞아요. 작가분이나 뭐 그 리셉션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안내해주고 대기해서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끼리 소통하러 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안 되지 않냐?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전에 뭐 저는 대단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네.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좀 쉐어하는 정도지만 네. 이런 분들이 불러주면 합방하는 느낌으로 저도 기분 좋게 오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회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간만에 진짜 이렇게 유튜버님께서 직접 네. 마중해주고 네. 커피도 나누면서 얘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밖에 없었어. 커피를 따라줄 분도 없어. 문을 열어줄 분도 없고, 없고 촬영 카메라를 돌려줄 사람도 없어. 여기 안막 커튼도 내가 쳐야 돼. 맞아. 저는 저 뭐 하시나 했더니 다 치시고 바깥에 이제 카메라 찍어주신 네. 분이 없으신 거야.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조명값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막으로 다 통제. 됐구나. 하여튼 근데 그게 오히려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았던 만큼 뭐 오늘 또 좋은 이야기도 예. 많이 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2022년 맞이해서 사실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한테 좀 많은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학생세는 이제 그렇게 뭐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7,000명까지 갔다가 최근에 또 뭐 4,000명, 5,000명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경제 전망은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인 경제를 설명하는 저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아요. 네.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 드리면 마치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단어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라는 국가 차원에선 급한 불을 꺼야 될 상황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상적인 경제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기업들이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네. 신용등급을 유예해준다든가 네. 그리고 회사채가 도래하면 만기를 무조건적인 연장을 해준 되든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구조조정이 없었던 불황이었어요. 우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막 망하고 뭐 인수합병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무슨 대기업, 뭐 중견기업 망했다 들으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국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왜?
코로나19는 일종의 천재지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재지변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당했으면 이런 것들을 벌충해주라고 사실 국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기업들은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네. 계속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 그렇다? 이게 돈이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야 지금은 옷 벗고 나왔지만 네. 예전에 정부 쪽 사이드에 계속 일하고 있는 옛날 동료들 네. 또는 선배들 만나보면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도.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코로나가 아무리 봐도 이제 딱 일단락 되고 이제 정상화다 이런 일이 쉽게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해왔던 응급 조치를 더 이상은 중단하고 코로나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아마 제 소견으로는 2022년부터는 금리도 비정상적으로 급박하게 낮췄던 것도 다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것들 무조건적으로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견실한지 견실하지 않은지 옥석 가리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용등급도 평가를 다시 하겠죠. 그럼 회사채 발행도 안 되는 정크 회사들이 또 생기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코로나 2년 동안 체질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에서 퇴행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슬슬 문을 닫거나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에는 원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2022년부터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상화란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은 좀 양대 축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에는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이 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네. 개인 투자자니까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의 백업을 받는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는 작년, 재작년에 그 해당되는 대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제 돈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슬슬 돈을 거두거나 제한테는 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히 옥석을 가려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주가가 빠지고 어떤 건 올라가니 네. 이 과정에서 평균치에 단순하게 말하면 평균치에 해당되는 종합주가지수는 큰 등락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약간 조정이 있거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옥석만 잘 고르면 작년, 재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항상 꼭 기억을 하십시오.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큰 돈을 벌 기회가 또 생기는 게 네.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자동차 산업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IMF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자동차 회사들 한번 손꼽아 보실래요? 외환위기 전에 현대, 기아. 대우. 그 다음에 아세아 자동차라고 기억하세요? 요만한 그 무슨 봉고 같은 작은 봉고차 운행하는 거. 아세아, 쌍용.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 르노도 아니었죠. 그때 그냥 삼성 자동차였어요. 이렇게 6, 7, 8개가 있었었는데, IMF 외환위기 등장하고 났더니 그중에 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고 또 다시 문을 닫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불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인더스트리든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름대로 서열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 2등 또는 1, 2, 3등 빼고 이 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이 밑이 없어질 때 이줄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러니까 좀 괜찮다 싶은 회사는 여기에서 인수를 하겠죠.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것처럼 이렇게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불황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봄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얘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얘네만 남는 독과점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을 때 요 시기를 잘 지나고 남을 회사들에게 딱 미리 베팅해 놓으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우리가 해자라고 부르죠.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어떤 너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독과점 회사예요. 바로 독과점 회사가 곧 될 회사에 우리 미리 베팅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2020년, 뭐 2015년, 2010년, 2005년, 2000년, 뭐 1995년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기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독과점 회사예요. 네. 우리 테크 얘기하는 아니에요. 구글, MS, 아마존 다 독과점 회사잖아요. 그게 예, 글로벌에서 독과점 회사도 있지만 어느 나라 안에서 독과점 회사가 있겠죠. 바로 그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질 회사들이 바로 요때 딱
교통 정리되고 딱 급부상합니다. 그러면 그럴 것들 중에서 보일 것 보여지는 거기 미리 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아 맞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시장 자체는 박스피로 좀 가락률이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1, 2등은 살아남고 3에서 10등까지는 인수합병 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냐. 그럼 네. 이쯤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그냥 안전하게 1, 2등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3등에서 10등인데 얘네가 사줄 것 그렇죠. 같은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는 어디에 좀 접근하는 게 이게 좀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잘 베팅하면 어우 이거는 크게 되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욕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롱런하고 가장 행복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절제된 탐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이번 기회에 왕창 이러면 꼭 큰 낭패를 볼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절제된 탐욕. 그냥 이 정도도 충분하지 뭐 하면서 안전한 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이거를 뭔가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담긴 얘기였지만 결론으로 딱 가면 그냥 1등 기업 사면 되잖아요. 1등 기업 사도 되죠. 네. 자, 그런데 그 1등 기업이 망했던 적도 많단 말이에요. 한때. 네. 그래서 1등이니까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수치들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이고 CEO 리스크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판이 그 1등 기업이 사양산업의 1등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다음 스테이지에선 어디로 갈 회사인지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릴 때는 내가 단순히 아무거나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좀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네. 걔가 진짜 1등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신용카드 회사 1등이 어딥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현대카드?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죠. 현대카드일 수도 있고 신한카드일 수도 있고 삼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 가입자 수로 할 건지 월 매출액으로 할 건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 어느 게 1등인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부동의 다 1등으로 모든 지표에서 평가받은 데는 그 다음 상승 여력이 좀 적겠죠. 이미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은 좀 들어가요. 자, 그럼 주식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일단 얘기해 주셨고, 그럼 부동산 쪽은요? 부동산도 저는 똑같습니다. 네. 옥석을 가려야 될 시점이다.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정치도 잘 모르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주변 면이도 안 되는데, 저희 학계 형들 중에서 이미 어느 쪽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흔히 말해서 캠프라고 불리우는. 네, 네, 네. 대성 캠프. 네, 거기 가서 이제 좀 나도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한번 반영해 보겠다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시죠. 야, 정호야, 넌 그래도 젊은 놈이니까 아직 공부 많이 하니까 아이디어 좀 줘봐 하고 이쪽에서도 한번 오셨고 네. 이쪽에도 한번 오셨어요. 네. 제 스타일을 아니까 꼭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꼬셔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형, 뭐가 궁금한데 내 소견은 말해볼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양쪽에다가 제가 똑같이 얘기한 부동산에서 주의해야 될 점으로 얘기 드린 게 빈집 문화, 빈집. 이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해집니다. 예. 네. 우리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 자꾸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쪽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서울 한 천만 좀 안 되는 인구하고 네. 경인 지역 1,500만 왔다 갔다 하는 인구 2,50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서 절반이죠. 그럼 나머지 2,500만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게 빈집 문제예요. 동네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국가 전체 통계로 보면 한 10%는 좀 안 되고 7% 이상이에요. 10채 중에서 한 채 좀 안 되게 빈집이라는 거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집값은 오르는 동네가 있고 빈집 때문에 다 쓰는 못 오를 법한 동네가 또 생기고 있어요. 이게 평균이 한 10% 왔다 갔다면 네네. 평균이잖아요. 네. 그럼 어느 동네는 20%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특정 지자체 얘기하면 또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겠다 했다고 또 한소리 하실 것 같으니까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전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군이나 그 시에서 빈집률이 20% 가까이 된 데가 생겼어요. 그럼 다섯 채 중에 한 채가 비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동네가 전체가 다섯 채 중에 한 대, 다섯 채 중에 한 대가 비는 게 아니라 뭐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라든가 관공서 근처는 빈집이 별로 없겠죠. 약간 외진 곳이 빈집이 많겠죠.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외진 곳은 그 블럭에 한 30개 정도의 상가주택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25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5채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이 팔릴까요?
아니요. 그 집을 만약에 운 좋게 판다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그 동네가 다시 사람이 꽉 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평균적으로 우리들은 70% 가까이를 부동산에 묻어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내 전 재산인데 네. 그게 이렇게 한번 슬랭화가 되거나 빈집촌의 분류로 돼버릴 경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은행에서도 그거 감정했었을 때 제값을 못 받겠다고 하면 담보대출도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두 명 중에 하나인 거죠.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이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기 그 삼시세끼 나오는 시골의 어촌마을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시의 빈집 비율이 10%에 가까워졌어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그러면 광역시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이제 서울 이외 지역은 앞으로 정말 돈을 낼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궁금하시면 좀 이따 부동산 코너가 따로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깊게 얘기 시간 지금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부동산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가계 이제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해 주셨어요. 또 3%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네. 또 3%는 사실 주식이 또 좀 더 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양측인데 둘 다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철저히 제가 3%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주식이죠. 주식. 네. 사실 우리가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걸 할 수 있는 종잣돈 그걸 마련하는 보편적인 방편 중에 하나는 어딘가 회사에서 내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들 우리가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대기업,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큰 기업들이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자본은 어디서 도달하겠습니까? 증권시장이에요. 그렇죠.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거기에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받아서 야 우리 큰 회사 해보자, 큰 수출 해보자, 큰 물건 만들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마침 운영하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관련한 코너인데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쾌적해지니까 네. 한국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죠. 그렇죠. 야 애플 살래 삼성 살래 애플요. 네이버 살래 구글 살래 구글요. 비싸서 안 사는 거지. 이건 뭐 논란의 거리도 아니에요, 교수님.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미국이 좀 더 실적을 따라서 잘 비례하지 않나요? 그럼요. 실적도 잘 반영하고 시장에서 장난질 치는 것도 좀 적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돈이 문제지. 애플 주식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거는 돈만 있으면 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뭐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었어요. 그럼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리고 아 요거까지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회사들 코스닥 상장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나스닥 상장하면 막 보도 때리고 막 어디 나스닥 상장할 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글로벌 점령한 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목표도 네. 바뀌었어요.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우리 나스닥으로 갈 거다. 그렇죠. 뭐 마켓컬리도 우리도 나스닥으로 할 거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알토란 같은 회사도 없고 한국 주식시장에는 돈을 넣겠다는 투자자도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또 견실하게 월급 주고 알토란 같은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안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미국 주식에 투자도 저도 하고 있고 그걸 진행은 하고 있지만 어디가 비중이 많으세요? 아, 당연히 저는 아직 국장이 더 많죠. 국내가. 예. 미국 주식 사기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싸한 거예요. 예. 부동산보다는 당연히 주식이다. 그럼 이 질문은 조금은 민감할 수 있어서 교수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는데 네. 주식을 많이 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쁘게 보진 않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을 많이 사는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안 좋게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를 진짜 이게 투기꾼 때문에 뭐 집값이 올랐다는 여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좋게 봐야 되나요? 좀 나쁘게 봐야 되나요? 요즘에는 좀 참 어려운 게 옛날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쁘게 봤어요. 근데 좀 알고 나니까 이분들도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맞아요. 해서 본인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또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제 어느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표현이 그렇지만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걸 구성의 오류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분에서는 참인데 네. 전체로 확장하면 잘못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야구장에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앞에 얼굴 큰 사람이 앉아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김 작가님 우리 일어서서 봅시다. 그래서 일어서서 딱 봤더니 오,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어서서 야구장에서 관람하면 잘 보인다. 부분에선 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가려있어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선 참인 걸 전체를 같이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 보면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나 개인이 뭔가 아주 노련하고 시장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 여기저기에 투자를 해놓고 네.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게 어떻게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한 건데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뭐 제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증시 투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느 땅에다가 돈을 묻어놓고 모두가 기다린다. 예. 네. 그러면 그 나라는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든 학자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지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해석이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은 잘못이 없지만 그게 너무 많이 퍼지면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 이러세요? 이 어려운 질문 이렇게 부끄럽게. 자, 2022년 이제 올해 그러면 또 금리 인상의 네.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연준도 올릴 거고 한국에서 계속 올릴 텐데 네. 그럼 이런 시기에 좀 해야 할 투자랑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바로 직전에 테이퍼링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아유 그렇게 단순하면 저도 떼돈 벌었게요.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어떤 불황을 대비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개됐던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등장한 거니까요. 근데 그때 그러면 한 번 있었던 테이퍼링이라고 우린 통칭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동성을 줄이는 수도꼭지 밸브 잠그는 걸 네 차례에 걸쳐서 잠궜어요. 한 번 잠그고, 두 번 잠그고, 세 번 잠그고, 네 번 잠그고. 그럼 그 네 번에 걸쳤을 때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전 세계 지수에 해당되는 MSCI 지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 네 차례 다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두 차례는 올랐고 한 차례 떨어졌고 한 차례는 뭐 영향 없었다 수준이에요. 이 금리 인상하고요. 테이퍼링 등은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불을 꺼야 되니까 확 낮춰놨던 걸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 시그널을 이미 연준 의장부터 우리 한은 총재까지 다 주구장창 언론을 통해서 미리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저희 내년에 두 차례 이상 올릴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다. 다 얘기했어요. 증시는 내 돈을 박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 굉장한 민감도를 보여요. 상당 부분 이미 주식에 그 이슈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네. 그 발표 당일, 네. 그때 약간 하방으로 좀 조정할 수는 있지만 네. 늘 그렇듯이 2, 3일 지난 뒤에 다시 원래 올라와요. 그래서 이미 다 반영됐다. 네. 네. 만약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더 이상 악재가 되기는 악재가 아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스다. 네. 갑자기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한 6번, 7번 하지 않 그러면 악재죠. 그러면 올해 이제 예정된 건 3번이니까 예, 예. 3번 예정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반영됐지만 그건 된 거다. 더 많이 되면 좀 네. 리스크 그건 리스크다. 있을까.